여랑여랑 이민찬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시죠. 자, 테러 대 애정. 자, 평가가 극명하게 엇갈리는 게 있죠. 문자 폭탄입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이제 송영길 대표가 선출이 됐는데요. 경선 과정에서 당 쇄신 방향은 보이지 않고 네. 문자 폭탄 논란만 남았다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유니스 국민의힘 의원은 이 문자 폭탄을 집단 테러로 규정했습니다. 의견이 다르면 좌표 찍어 문자 폭탄 하라고 아이들에게 가르칠 거냐고도 물었는데요. 예. 반면 김두관 민주당 의원은 문자 폭탄은 당원의 애정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강성 지지층의 실제 규모는 어느 정도냐 이걸 두고도 해석이 엇갈리는데요. 맞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1,000명,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2,000명 정도라고 했는데요. 일각에선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격이라 몇 안 되는 강성 지지층이 분위기를 주도한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예. 하지만 또 다른 민주당 의원, 문자 보내는 당원은 20만 명 정도라고 했는데요. 네.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을 강조한 겁니다.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 전략실장은 노무현재단 회원 규모가 20만 명 정도이고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를 내기 위한 민주당 전당원 투표 당시 찬성표를 던진 권리당원 규모가 20만 명 정도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실제로 20만 명이면 당원도 바꿀 수 있는 규모죠? 김용민 민주당 의원, 문자 폭탄을 옹호해왔습니다. 문자 폭탄 말씀하셨는데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그런 적극적인 의사 표시는 권장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 의원은 오늘 전당대회에서 수석 최고위원으로 선출되면서 강성 지지층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 입증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네. 자,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발언을 했는데 과거와는 온도차가 있더라고요. 직접 들어보시죠. 저와 생각이 가끔 다르건 유권자인 그 국민들의 그냥 의사표시다. 아,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먼저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의 의견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서로 배제하고 상처 주는 토론이 아니라 포용하고 배려하는 토론이 되어야 합니다. 최근 문자폭탄이 당내 갈등을 일으키자 에둘러 자제를 요구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선을 앞두고 지지층뿐 아니라 중도층까지 포용해야 하는 건 민주당 새 지도부의 과제로 남았습니다.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김어준은 손흥민, 네. 뭐 김어준 씨가 TBS에서 손흥민 정도의 존재다 이런 얘기일까요? 김어준 씨의 고액 출연료 논란이 계속되고 있죠. 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옹호에 나섰는데요. 손흥민 선수의 연봉이 왜 감독보다 높냐, 왜 방송인 유재석 씨는 누구의 10배를 받냐고 묻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씨 프로그램이 연간 70억 원 가까운 수익을 내는 만큼 네. 고액 출연료를 받는 건 당연하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유재석 씨랑 다른 게 TBS는 서울시로부터 연간 400억 원을 지원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단순히 수익을 낸다고 해서 출연료를 높게 받는다. 이게 꼭 맞는 건 아닌데요. 국민의힘은 그 대목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허은하 의원은 우리 세금이 손흥민 선수 주급으로 들어가고 유재석 씨 광고비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고 맞받았는데요. 그러면서 TBS가 지난해 4월 김 씨를 위해 회당 110만 원이었던 출연료 규정을 개정해 네. 200만 원으로 인상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회당 200만 원이란 이 금액은 정확한 건지 이것도 궁금한데요. TBS 제작비 지급 규정을 보면요. 예. 전문성, 인지도 등을 고려해서 출연료를 상한액보다 높일 수 있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TBS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당사자 동의 없인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며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데요. 예. 출연료 규정 개정 역시 김 씨와는 무관하다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여권 주장대로 언론 탄압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하지만 국민의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는 제대로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예. 자, 세금을 내는 국민들이 궁금해한다면 알 수도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